오늘은 시편 37편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악인의 형통을 질투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말씀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의롭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고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불법과 포악을 행하는 이방인들의 문명과 권력, 그들의 사치와 방탕을 절대 부러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고, 세상의 불의함과 불공평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베푸는 시편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 믿음의 대전제, 악인의 형통을 불평 투기하지 말라. 시편 37편 1절에 보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왜 다윗은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부자들을 투기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과 귀신을 숭배하는 세상의 모든 문명과 권력자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행악자요, 불의를 행하는 자다. 이렇게 칭하고 있어요. 세상 문화에서는 메소포타미아, 애굽,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문명을 세계 5대 문명 혹은 문명의 기원이라고 하는 말로 미화를 하고, 그리고 또그 문명의 바탕 위에 이 세상의 권력과 모든 부귀영화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하나님은 이러한 세속적인 문명을 한 통으로 묶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행악자요, 불의를 행하는 자다. 이렇게 일축하십니다. 세상 교육은 평생을 걸쳐 세속 문명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답습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속 문명은 그저 악과 불의를 행하는 우상 숭배자, 귀신 숭배자, 불법을 행하고 거짓을 답습하는 죄악일 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당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이나 블레셋 등 강국들의 형통에 대해서 결코 불평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 투기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평하지 말라 하는 말은 그냥 투덜투덜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너 자신을 괴롭히고 자책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안 믿고 불신앙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돈도 많이 벌고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왜이 모양 이 꼴이지?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그런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가? 하면서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의 믿음을 탓하거나 절대 자학하지 말라. 그렇게 다윗이 말하는 것입니다. 투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투기하지 말라는 뜻은 부러워서 질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보다 잘 되면 부러워하죠. 부러우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질투심이 나요. 그런데 행악자들의 형통은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결코 질투하지 말라. 겉으로는 매우 잘 익은 사과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병들어서 썩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행악자들의 형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세상의 문명과 제국들은 마치 아침에는 풀과 같고 푸른 채소 같지만 저녁에는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린다.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상 우리가 세상 권력자들을 보면은 그렇게 쉽게 망하진 않아요. 아침에 푸른 풀이 저녁 때 시드는 것처럼 금방 망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저 악한 자들이 빨리 망했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오래 가요. 그런데 아침에 푸른 채소나 풀이 저녁 때 시들어 버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풀을 뽑아내고 채소를 뜯어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행악자들을 풀이나 채소로 비유한다면 그 행악자들을 베어내고 잘라내시는 분이 누굽니까? 심판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영광은 어떠합니까? 여기 시편 37편 18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여기서 온전한 자라고 하는 말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특히 시편에서 의인 또 온전한 자 이렇게 말씀하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온전한 자가 될수 없는데, 아,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고, 형통하든지 역경이 오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끊임없이 사모하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가 전혀 없고 내가 완벽하진 못하지만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지만 내 영혼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간구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고 사모하는 자들의 날들, 즉 삶의 여정을 인정하시고 승인하시고 박수를 쳐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끊임없이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박수 쳐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과 탐욕과 불법과 세상의 복을 의지하는 자는 잠시 있다가 시들어가는 풀과 같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믿음과 소망,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의 기업은 천국에서 영원하다. 천국에서 영원하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때문에, 유업으로 상속받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예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의 상급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천국에서도 잘 되고 이왕이면 다홍치 막 꿩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아무리 봐도 우리가 예수 믿는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말은 없어요. 하늘의 소망을 가져라. 우리의 상급은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 있는 상급이야말로 영원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천국에서 받아야 돼요. 이 땅의 것들은 다 아침에 풀이 나고 꽃이 피어도 저녁 때 다 지고 말라버리는 그런 식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물을 땅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하늘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철칙이에요. 18절에 온전한 자들의 날이란 무엇일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성실함을 먹을거리로 삼는 자들이다. 이렇게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원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그러면 너는 그 땅에 살 것이고 진실로 하나님이 너를 먹이실 것이다. 여기서 선을 행하라고 말씀했는데 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보시고 좋다. 기뻐하셨어요. 그와 같이 선을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뜻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까? 막연하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서 부자가 되고 권력가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물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시편에서 의인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의인은 죄를 짓지 않아서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인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 마음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까요?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실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서 소원이라는 말은 태초의 여인인 하와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있는 선한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와는 어떤 소원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싶어서 온몸이 불타는 욕망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 대한 열망, 그것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거룩하고 선한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소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선한 소원을 말하고 있는데 이 선한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소원을 이루어주신다고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제가 착한 일을 하고 제가 선하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막 소원의 목록들을 막 얘기해요. 그래서 당장 이뤄주세요. 올 안에 다 이루어주세요. 뭐 5년 안에 막 다 이루게 해주세요. 그렇게 당장 이루어달라고 또 기도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 만약에 안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은 막 실망하죠. 하나님이 있는 거야 뭐야?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시나? 왜 하나님 안 해주십니까? 막 이러고 실망하고. 이루어주신다는 것은 당장 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고 열망하는 마음을 주신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더 뜨겁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은혜와 복은 이 땅에서 재물이 들고 권력이 강해지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이 많아지는 것이라고 때때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실상 우리 성도들에게 세속적인 것이 더 많아지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이 막 늘어나면 우리가 더 거룩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 같은데 절대 안 그래요. 오히려 그 세속적인 즐거움에 빠져들고 물들고 결국은 타락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속적인 욕망보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시게 할까 하는 거룩한 열망이 더 많아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당장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는 열망이 나에게 돈이 되거나 나에게 재물이 되거나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열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하늘의 상급이 쌓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열망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그 마음이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속 문명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 선한 열망을 누가 준다고 그랬어요? 내가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내 결심으로 내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선한 열망을 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행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권세자들이나 부자들을 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이 충만하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6절 말씀에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고 또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이라 하는 말씀을 다 잘 알죠.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이 되겠다 또는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바로 그 빛이다 이렇게 정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이라면 구태여 빛이 되려고 억지로 애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속빈 깡통이 소리만 요란하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없는 사람, 예수님을 마음에 품지 않는 사람이 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돋보이기 위해서 막 시끄러운 거예요. 드러내기 위해서 더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저절로 자연스럽게 그 진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이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 우리 삶의 여정 자체가 바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이 곧 빛입니다. 만일 우리 안에 진리와 은혜이신 그리스도가 없다면 겉으로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남을 돕고 선행을 해도 그 속에 있는 불의함과 거짓이 드러나고 교만과 위선의 정체가 나중에 들통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의의를 빛처럼 명백하게 드러내실 것이고 너의 정의를 대낮처럼 공개적으로 보여주실 것이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의의나 우리의 정의를 스스로 노력하고 우리의 행위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의를 생산하고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정의는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품은 자들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거룩한 덕목이다. 지금 얼마나 이 세상이 강팍하고 메말랐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사라졌다. 공평이 사라졌다. 뭐 정치인들도 떠들고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떠들잖아요. 그 정의와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가 없는 곳에 어떻게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했는데 이 보배는 우리 안에 빛과 생명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빛과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만이 정의와 공의를 드러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음의 대전제 두 번째는 참고 기다리라. 그러므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윗도 역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10여 년의 인고의 세월을 참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스스로 사울에게 자신의 의와 공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의와 공의를 맺게 해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참았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라는 말은 여호와 앞에서 투덜거리고 불평하지 말고 잠잠하라는 뜻도 있지만 여호와 안에서 쉼을 얻으라, 즉 안식을 누리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세상에서 행악자들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승승장구하는데 어떻게 감정을 누르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아주 못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생각만 해도 막 화가 나지요. 불평이 나오지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하늘의 위로를 얻으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불의한 자들과 육적으로 싸우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약속 그리고 상급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것이, 큰 은혜와 큰 가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의한 자들과 육신적으로 싸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조바심을 내고 근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은 그들의 계략을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악을 도모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여정은 형통합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자들은 여러 가지 난관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얼마나 잘 뚫고 나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잘 뚫고 나가고 얼마나 잘 극복하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야망과 욕심을 이뤄내고 맙니다. 거침없이 돌파해서 성과를 냅니다. 왜 악한 자들이 그렇게 악한 계략을 거침없이 이뤄갈까요? 그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짓을 해서라도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살아가는 그 길이 넓어요. 선택의 여지가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선택의 여지가 좁아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당연히 좁죠. 그러나 악한 자들이 지나간 길에는 포악과 거짓과 탐욕과 쾌락과 죄와 불법과 불의함의 자국이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마치 트럭이 진흙탕길을 지나가면 그 뒤에는 물구덩이와 진흙구덩이와 진창만 남는 것과 같습니다. 악한 자의 형통은 성취가 아니라 세상을 파괴하는 방식이고 오직 악한 자들이 자기 배만 불리는 파국을 남기는데 그 사악한 발자취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에게 심판받을 증거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구라도 누구든지 악한 방법으로 세상에서 성공을 해서 성취를 했다면 그는 악한 발자취를 남기는 거예요. 결국 그 악한 발자취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심판하는 그러한 증거가 된다 그 말이지. 그러므로 악한 자들의 비참한 족적을 본다면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불평하지도 말아야 한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불평하지 말라는 것은 너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
세상적으로 잘 안 된다고 안절부절하고 조바심을 내고 막 자기를 힘들게 하고 고민하고 절망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더럽고 죄악된 기복을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서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 세상에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얻지 못했다고 해서 나를 탓하고 나를 괴롭히지 말라.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고 다윗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음의 대전제 세 번째는 분과 노와 불평을 버리라. 분과 노와 불평을 버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렇게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분노라는 단어를 보면은 코와 주둥이, 좀 나쁘게 말하면 주둥이죠. 코와 입을 비하해서 말하는 것인데 사람이 화를 내면은 이상하게 코와 입이 삐뚤어져요. 막 코가 쑥 빠진다 그렇게 말하죠. 또 입을 삐죽인다 그러죠. 그래서 아주 잘생기고 이쁜 얼굴이 이상하게 삐뚤어져 보여요. 화난 사람 얼굴을 보면 삐뚤어져 있어요. 얼굴이. 코도 쑥 빠지고 입도 삐죽삐죽하고.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이 화가 나는데 얼굴이 떨어졌다 그랬어요. 얼굴이 떨어졌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가인의 얼굴이 떨어졌다. 화를 내니까 가인의 얼굴이 찌그러졌다 그 말이에요. 속에 분을 품고 있고 화를 품고 있으면 얼굴이 찌그러져 보여요. 사람의 마음은 그 얼굴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화는 분노를 품어내는 독약과 같아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더라도 가끔 화가 나요. 또 분노를 발할 수 있지만 이 분냄이나 분이나 노를 내는 것이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면 그러면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신이 해를 받게 된다. 왜냐하면은 분노는 자신에게 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분과 노를 떨쳐버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에 나와가지고 얼마나 불평을 많이 하고 분노와 화를 많이 내는지 몰라요. 심심하면, 끄떡하면은 그냥 화를 내고 모세에게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막 분노를 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징계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광야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의 자유함을 얻었는데 왜 거기서 그렇게 화를 내고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분을 발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먹고 살던 것에 대한 세속적인 부러움 때문이었어요. 애굽에서는 비록 노예 생활을 했지만 고기도 먹고 파, 마늘, 부추도 먹고 그리고 상추도 먹고 애굽에서는 축제도 즐겼어요. 애굽 사람들이 축제하는 게 뭐겠습니까? 음란한 축제겠죠. 그런 것들을 즐겼는데 광야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는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먹고 우리 보고 살으라는 소리입니까? 아주 진절머리 나고 아주 이제는 이 음식을 보기도 싫습니다. 막 이렇게 불평을 했어요. 실상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 말씀 안에서 살도록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화를 내고 안절부절하면 그것은 오히려 화가 되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자신의 삶을 산산조각내서 파산하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때는 아 예수님이야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나는 믿음도 없고 이제 겨우 평신도고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양식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 수가 있습니까? 먹을 것도 많아야 되고 입을 것도 있어야 되고 집도 좀 좋은 집도 있어야 되고 좋은 차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돼요. 역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진정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힘이 들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나의 양식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믿지 않고 산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악한 자들,
세상의 권세자들, 세상의 부신자들 중에서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나도 언제 저렇게 잘 살까? 나도 언제 저렇게 좋은 집에서 살까?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살까? 하면서 평생 부러워, 부러워, 부러워 하면서 불편하면서 살다가 인생이 끝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급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하늘나라에 우리 상급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고, 그리고 또 하늘의 상급으로, 하늘의 가장 값진 것으로, 또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더해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